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업비트 대량 유의 상장 폐지 사태 이후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향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일으켰던 비트코인의 흐름에도 상당한 제동이 걸린 모습이고 시장 전체 분위기도 급격하게 다운된 모습입니다. 적지 않은 구독자분들께서 추가적인 업비트 상장 폐지 유의 지정 전망과 이에 대한 찌라시 정보가 궁금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관련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찌라시에 담긴 내용을 비롯해 추가적인 상폐 유의 조치가 만약에 또 벌어진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찌라시는 신빙성이 없거나 의도성이 들어간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돌았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6월 첫째 주에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서 퍼졌던 찌라시입니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의 상장 폐지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경우에는 국내 거의 대부분의 김치코인들을 상장 폐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다른 거래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찌라시는 업비트 사태 며칠 전부터 돌던 것인데 단순 리스트 나열보다 한 단계 진화해서 나름의 상황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김치코인 거래량이 떨어지는 것은 금융위가 거래량 체크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담겨져 있고 개미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관과 고래 투자자는 이미 고점에서 매도했다고 적혀 있어서 공포감을 상당 부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찌라시는 말 그대로 찌라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찌라시 내용들을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찌라시의 내용과 진짜 현실이 교집합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찌라시에 담겨 있고 이번 업비트 상폐 유의 리스트에 없는 종목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개미 투자자로서 가장 궁금한 지점은 2차 또는 3차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지 여부입니다. 찌라시 내용의 일부가 현실화되다 보니 나머지 내용들도 추가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로서 예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페이코인과 마로코인 등 우량 프로젝트까지 상장 폐지가 이루어지다 보니 결국 김치코인의 미래는 정해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거론되고 있는 것은 메디블록과 메타디움, 썸씽, 무비블록 등의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메디블록의 경우에는 시세가 쭉쭉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삼성병원을 비롯한 유명 병원들과의 협약을 맺고 실제 병원에서 사용되면서 그 비전을 입증하기도 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치코인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나리 힘줘서 키우고 있는 페이코인까지 업비트의 횡포에 가까운 조치로 상폐되는 것을 보면 메디블록은 물론 다른 김치코인들이 상폐가 된다고 해도 이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난데없는 상장 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업비트 사태로 증명됐기 때문에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는 국내 프로젝트, 이른바 김치코인들은 대응 차원의 조치로 해외 상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세 폭락을 통해 시가총액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의 무더기 상폐 유의 조치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가 자기 살 길을 찾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세 조종 흔적을 모두 없애버리고 정식 거래소의 지위를 얻기 위해 다소간의 손실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런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손실은 아무렇지 않게 개미 투자자들에게 떠넘겼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거래소의 이기적인 행태를 토대로 놓고 보면 추가적인 코인 정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이것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하기 어려운 것도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입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해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자금의 현실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거리로 제기되는 것은 메이저 알트들의 상장 폐지 가능성입니다. 업비트의 막무가내 조치를 보면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상폐가 이루어져도 이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총이 높은 메이저 코인에 대한 상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고 상폐가 설령 이루어진다고 해도 별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해외 대형 거래소로 옮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비트의 거래가 급감해서 수수료 역시 크게 추락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 없이 메이저 코인에 대한 상폐를 단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업비트 사태를 정부와 거래소의 윈윈 전략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거래소는 법적 지위를 정식으로 얻고 정부는 투자자들로부터 세금을 얻어갈 수 있는 윈윈 구조를 만들면서 결국 국민들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겁니다. 특히 거래소와 정부의 이러한 접근 방식이
결국에는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과 크립토 에셋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김치코인이라고 부르는 종목들은 이미 실생활에 적용돼 엄청난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데도 국산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장에서 쫓겨나는 수모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사태에 대한 해석은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업비트 사태는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로 크게 성장한 회사가 더 큰 욕심을 부리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손해를 고스란히 떠넘겼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업비트 사태로 인해 시세 폭락을 이룬 규모가 대략 1조 원 정도 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코인 시장이 투기판이기 때문에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상황만 봐도 더 이상 투기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현명한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패나 유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BTC 마켓을 통해 매도를 할지 아니면 스테이킹을 할지 다른 거래소로 옮길지 결국에는 손절을 할지 등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막연하고 또 두려운 상황이지만 어서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